안녕하세요. 예, 진종식 숙취아 투어.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창원시 대산면 동구마을이라는 데입니다. 동구마을. 여기 동구마을인데 여기 마을에 지금 핫한 그 변호사 우영우 그게 유명한 팽나무 팽나무 쪽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이 팽나무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여기 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습하고 여기 보면은 저기 뒤에 보면은 낙동강이 흐르거든. 낙동강. 그러니까 여기가 습하죠. 좀 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왔어요. 여기 자, 화면을 돌려서 자, 지금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예. 여기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시설은 아직 잘 안 돼 있지만 차들도 엄청 많이 지금 주차되어 있고 자, 오늘 날씨는 좋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저기 사진 작가님, 최종수 사진 작가님, 초록TV라고. 예. 전국에서 다 온다니까. 아유, 이 더운데도 여기까지 와서 셀프 촬영하고 가신다고 다들 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무 안쪽으로 한번 잘 들어가 볼까요? 나무가 막 엄청 큽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서 촬영해 가지고 온 팽나무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이 장면인데 이 크기가 30호 M. 나무 한 그루 그리기로는 좀 크죠, 그죠? 근데 여기 사이즈에다가 한번 제가 조금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스케치를 큰 것만 이 정도에서 크기만 잡고 이만하게 나무를 하나 그려넣어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하늘에 구름들이 지금 아주 청명해요. 예. 그래서 하늘부터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물티슈입니다. 물티슈. 물티슈에 이렇게 좀 물을 더 붙여서 먼저 구름의 어두운 부분, 그죠? 네, 구름의 어두운 부분부터 이렇게 좀 물이 많은 관계로 막 흘러내립니다. 원래 눕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름 말고 하늘 위쪽에, 위쪽에는 파란 이 하늘이 예, 좀 어둡습니다. 예. 멀리 있는 쪽에는 연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을 그리는 거죠. 이게 나머지 다 구름이에요. 구름이고 이제 하늘을 이렇게. 여기는 조금 위쪽에는 양감을 조금 표현했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번지기만 예, 차이를 줬습니다. 이렇게 명암 단계 예, 이런 거 조금은 줬다라는 거 예, 여기하고 밑에하고 좀 다른 차이점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팽나무를 이제 안에다 넣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팽나무는 색감을 약간 조금 어두운 초록으로 그죠? 예, 어두운 초록으로 올리브 그린하고 샙 그린 또는 후크스를 예, 이제 섞어서 조금 어둡게 요 위쪽 부분부터 그죠? 모양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조금씩 형태가 이렇게 틀려도 됩니다. 예. 바짝 마르고 난 뒤에는 이렇게 좀 닦아도 별 이렇게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물을 약간 적신 다음에 요 사이에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죠? 덩어리 덩어리 만들어 가면서 금방 마른데 그죠? 예. 다시 물을 에어컨을 틀어놔서 그런지 금방 마른데.
이거 하실 때는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친 붓을 가지고 이렇게 점 찍어주듯이 점을 일일이 하나하나 찍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거친 붓 요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과 많은 양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유용하게 써지죠, 그죠? 이런 붓은 또 이 붓이 무슨 붓입니까? 하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2525-4525라는 붓이고 호수는 2호짜리입니다. 크기는 2호. 팽나무. 이거 왜 팽나무일까요, 이게? 팽. 왜 팽일까, 이게? 그쵸. 자, 이렇게. 예. 번지는 게 막 보이죠, 그죠? 예. 요 위에다가 또 마르고 나면 거칠게 하면 또 2단으로 나타나니까. 마르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돼요? 예, 물을 이렇게 이거 저기 물티슈거든. 물티슈. 예, 물티슈를 한번 헹궈 가지고 자 이렇게 예. 저 밑에까지 나무가 있네요. 수량이 500년 됐답니다. 500년. 예. 말이 500년이지.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죠? 500년 된 나무는 좀 어떻게 늙어 보이게 그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여기서 또 세필 붓을 가지고 장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장가지를 가늘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젖어 있는 데는 젖어 있는 대로 마른 데는 마른 대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금씩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해놓고 하면은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예. 조금 또 어두워야 되겠다는 부분은 이렇게 마르고 난 뒤 해도 되지만 마르기 전에도 또 이렇게 좀 어둡게 그냥 꾹꾹 찍으면 돼요. 꾹꾹 이렇게. 이쪽 편으로 가운데 쪽에 네.
나무 기둥 쪽에는 약간 또 세피아나 펀트 신나 섞어가지고 약간씩 이렇게 색을 추가를 해야죠, 그죠? 어두운 색이라도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것 같아도 색깔이 다 조금씩 틀려요, 이게.